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C# 로 간단한 콘솔 프로그램을 만들고 그 프로그램을 컴파일하고 실행하는 작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비주얼 스튜디오를 실행을 해 주시고요. 새로운 C# 프로젝트를 생성하기 위해서 파일 메뉴 New 프로젝트를 눌러 주세요. 그러면 C#에 지금 여러 가지 카테고리들이 있고 이쪽에 보시면 이제 프로젝트 템플릿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윈도우즈 윈폼 프로그램 만들 때는 뭐요 템플릿을 선택하시고 콘솔 프로그램 만들 때는 요걸 선택하고 뭐웹 프로그램 만들 때는 뭐 이런 프로젝트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콘솔을 만들 거기 때문에 이거를 선택하시고 여기서 프로젝트 이름을 의미 있는 이름으로 지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Hello World라고 일단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프로젝트가 들어갈 폴더를 정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OK 버튼을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콘솔 템플릿에 의해서 기본적인 골격이 이렇게 만들어지죠. 그래서 잠깐 보면 솔루션은 가장 큰 컨테이너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지금 하나의 C# 프로젝트가 있는 거죠. C# 프로젝트는 확장자가 여기 보시면 .csproj로 끝납니다. 그리고 솔루션은 .sln으로 끝나죠. 이 하나의 솔루션은 여러 개의 프로젝트들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통상적으로 이제 동일한 C#이면 뭐 C# 프로젝트를 여러 개 이렇게 갖게 되지만 다른 랭귀지의 프로젝트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솔루션 안에 C# 프로젝트하고 뭐 VB.NET 프로젝트를 같이 가질 수도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 안에 program.cs라고 하는 파일이 있는데요. 이 파일 안에 보시면 메인 메서드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엔트리 포인트라고 하는 라고 불리우는 건데 프로그램의 시작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시작 코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간단히 Hello World를 출력하기 위해서는 뭐 콘솔 WriteLine 하고 여기에 이제 Hello World라는 문자열을 이렇게 출력하면 되겠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네임을 출력한다 그러면 이렇게 문자열을 정의를 하고 이렇게 네임을 출력하면 됩니다. 변수 네임이라는 변수를 정의를 하고 값을 지정한 다음에 그걸 이제 출력하는 거죠. 이렇게 프로그램 작성이 완료됐으면 이제 프로그램을 빌드하고 실행을 하셔야 되는데 프로그램을 빌드하는 거는 이 프로그램 컴파일해서 exe 파일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여기 빌드 메뉴를 보시면 빌드 솔루션 해서 빌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선택하시고 그러면 빌드가 지금 완성됐다는 메시지가 여기 표시가 되고요. 또 다른 빌드 방법은 여기 솔루션이나 아니면 프로젝트에서 라이트 클릭하시고 빌드라고 하는 컨텍스트 메뉴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빌드가 됐으면 어떻게 빌드가 됐는지 보기 위해서 라이트 클릭하시고 이 오픈 컨테이닝 폴더를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아까 랩 폴더에 이제 Hello World라고 하는 프로젝트 명을 줬는데 그 밑에 이렇게 C# 프로젝트들이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솔루션 파일, C# 프로젝트 파일, 그 다음에 C# 파일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빌드가 되면 이빈 디렉토리에 이제 생기는데 빈 디렉토리에
현재는 이제 디버그 모드로 빌드를 했기 때문에 디버그 폴더가 생기는데, 이거를 릴리스 모드로 하게 되면 여기에 이제 릴리스 폴더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이제 exe 파일이 생기죠. 그래서 이 exe 파일을 실행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디렉토리로 이동하신 다음에 여기서 exe hello world.exe를 이렇게 실행하시면 이런 식의 출력이 나오겠죠. 또 다른 실행 방법은 이 디버그 메뉴에 보시면 이 스타트 디버깅하고 스타트 위다웃 디버깅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타트 위다웃 디버깅을 하면 디버깅을 하지 않으면서 프로그램을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요걸 먼저 실행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결과가 출력이 되고, 그다음 프레스 애니 키 메시지가 이렇게 표시가 되고요. 이렇게 해서 엔터를 치면 이제 빠져나오게 되겠죠. 또 다른 방식으로 이제 스타트 디버깅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디버깅을 위해서 보통 사용을 하는데, 디버깅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브레이크 포인트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그 숫자가 있는 앞쪽에 이렇게 빈 칸이 있는데, 여기에 이렇게 눌러주시면 그쪽 라인에서 이제 프로그램 실행이 중지되는 거죠. 중단점. 그래서 브레이크 포인트라고 하는 거를 설정을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요거를 다시 한번 눌러주면 이게 없어지겠죠. 그래서 중단점을 해제하는 방식은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단점을 걸었으니까 스타트 디버깅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디버깅이 시작이 되고 요 중단점에서 멈추게 되겠죠. 그래서 프로그램 실행은 여기서 이제 멈추게 된 거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디버깅 메뉴들이 몇개 있습니다. 툴바들이. 그래서 스텝 오버 또는 F10을 누르시면 이렇게 다음 라인으로 가서 멈추게 되고요. 또한번 눌러주시면 그 다음 라인으로 가고, 이런 식으로 이제 프로그램을 한칸한칸한 라인씩 이렇게 실행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현재 로컬 변수 네임의 값이 이제 알렉스라고 하는 문자열인 거를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한번더 실행하시면 이제 콘솔에 출력이 될 거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콘솔에 출력이 됐죠. 그리고 이제 더 실행하시면 이제 프로그램을 빠져나가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까지 간단한 콘솔 프로그램을 작성하고 컴파일하고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면 아래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